백종원 대표가 신신당부했다던 그 축제.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잘하자. 8만 예산 인구에 주말 동안 25만 명이 방문했다는 그 축제. 그리고 떡볶이가 1,000원이라는 그 축제. 느슨해진 K바가지에 기강 잡으러 온 2023 예산 넷주 축제. 스브스뉴스가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지난 1일부터 4일간 열린 예산 넥주 축제. 공식 개막 전부터 축제 입장을 기다리는 줄은 축제 밖까지 길게 이어지고 해가 지자 축제장은 방문객들로 가득 찼는데요. 이번 페스티벌의 볼거리 중 하나는 축제장 가운데 마련된 이 통돼지 바비큐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맥주들. 바비큐는 40분 만에 비축분이 동나면서 일시적으로 구매가 중단되기도 하고 심지어 맥주는 매일 완판되기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정말로 싸다고 느끼는 게 컵떡볶이가 일단 1,000원? 1,000원. 저희는 이제 국민학교 출신이라 그때 500원, 300원 내고 먹던 그 맛의 그런 퀄리티? 저희 옆에 우연히 또 구독자분을 만나서 하나 더 사서 생생내기도 좋더라고. 너무 싸니까. 원래 음식 가격은 정해져 있고 바가지 요금이 따로만 뭐가 있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고 맥주 가격도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이 입을 모아 칭찬한 부분은 바가지 요금이 없었다는 것. 생맥주는 한 잔당 4,000원. 인기가 가장 많았던 통돼지 바비큐는 200g에 12,000원. 그 외 떡볶이, 수박화채, 닭강정 등도 합리적인 금액이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지역축제 바가지 요금을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싸 보이기까지 했죠. 설마 가격만 싸고 맛은 없는 거 아니야? 싶어서 제가 먹어봤는데요. 이어서 1,000원 떡볶이도 도전. 아, 딱 맛있다. 1,000원이라는 게 진짜 믿기지 않을 가성비? 말해 뭐해,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맥주 축제의 컨셉 중 하나는 바가지 없는 지역 축제를 만들자였습니다. 백종원 대표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진 결과였죠. 주류 같은 거는 다 1,000원 더 할인해서 원래는 4,000원인데 지금은 3,000원에 판매 시작하려고 해요. 저희 기존 커피가 3,500원인데요. 거기서 1,000원 할인해서 2,500원에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축제 기간에라도 한시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함께해요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군청에 계신 분이 오셔서 지역을 더 살리기 위해서 맥주 축제를 하는데 가격을 내려주면 어떻겠냐 해서 저도 좋다. 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역도 살리고 매출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는 역할이 없어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민간인이 그 지역에 와서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이 행정입니다. 안전 문제, 위생 문제, 주변의 교통 문제 이것만 챙겨주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예산군의 자랑입니다. 망하는 거 한순간이다. 잘하자. 3일 동안 잘해서 다른 사람께 좋은 이미지 심어줄 수 있도록. 근데 하지만 잘못되는 건 한순간이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걸 느꼈어요. 사실 지금껏 다른 지자체에서 바가지 요금을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상인분들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행사 짧은 기간에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가격을 올려받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예산군은 그 해법을 함께요라는 캠페인에서 찾았습니다.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한 것이죠. 저희는 이제 단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 보고서 다 같이 저렴하게 판매해서 장기간으로 이렇게 멀리 보자라는 취지로 홍보를 했고 거기에 이제 지역 상인들이 동참을 해주신 거죠. 결과적으론 예산을 살려야겠다는 공감대가 모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아마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연어의 즐길거리 많이 만들고 계속 꾸준하게 제공하면은 예산도 관광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됐으면 좋겠어요. 관광도시에서 일하면 좋겠습니다. 지역 축제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예산 지역을 알릴 기회로 생각한 결과 예산에 또 올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아, 저 있죠, 선 있죠. 아, 또 무조건 오죠? 무조건 오죠. 스브스 때문에. 그렇지. 스브스가 나를 오늘 살렸어. 예산을 찾은 방문객도 또 예산에 사는 주민들도 모두 즐거운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죠. 아, 전혀 예상 못했죠. 우리 예산군이 인구가 8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200만 금방 넘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 축제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잠깐! 이번에 못 갔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에 더 많은 축제가 열릴 예정이니까요.
한적한 주말, 지역축제에서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떠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